어린이집 버스 사고 현장. 전신줄을 충돌하면서 담벼락을 들이받았던 어린이집 버스. 갑자기 우당탕탕탕탕 소리가 나서 보니까 그 유치원 버스가 담벼락에 부딪힌 것 같아요. 유치원 차에 애들이 없었기에 망정인데 애들이 있었으면 아마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체험학습을 다녀왔던 아이들과 인솔자들은 사고 직전 모두 내린 상태였죠. 버스의 앞유리가 깨지고 운전석도 심하게 찌그러진 심각한 상황. 어쩌다 이런 사고가 났을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버스 기사는 3월에 벌점 누적 때문에 면허가 취소됐던 상태. 무면허 사실을 한 달 넘게 숨긴 거죠. 면허가 지금 없으니 전산상으로 확인이 됐죠. 무면허 혐의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분이 이제 아직 병원에 있어요. 현재 상태로는 아직 조사를 못한 상황이라. 어린이집 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자격을 관할 경찰서에 꼭 신고해야 하는데요. 체험학습의 경우에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활동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서 경찰서에 신고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이 체험학습 같은 경우는 법의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법안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현실입니다. 주행 중인 차량을 뒤따라오던 차량이 갑자기 들이받습니다. 해당 차량은 전봇대에 추돌하고 나서야 멈췄는데요. 운전자는 차를 방치한 채로 그대로 도주했다고요. 그 이제 1차선으로 이제 손님 모시고 가고 있는 길에 갑자기 뒤에서 뭐 쿵 하고 뭐 쿵쿵 그랬지만 자기는 이제 해가 이제 반대 차선 넘어가면서 전봇대에 그 자기는 전봇대에 그냥 들어박았고. 사고의 충격으로 문은 움푹 들어갈 만큼 찌그러졌고 차량 곳곳은 부서졌죠.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는데요. 일단 무보험이고 무면허고 그 대포차라고 하지. 경호구랑 그 뭐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 사람들은 전부 다 보상 같은 거 아무도 못 받을 수가 없지. 영업 손실은 물론이고 차량 수리 비용까지 전혀 보상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도심을 활보하는 외국인의 무법 운전. 이번 뿐만이 아닙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차량이 골목길에서 다른 차량 5대를 추돌한 뒤에 도망가다가 붙잡히기도 했죠. 무등록 무보험 오토바이를 운전하신 분이 다른 사람의 치료비, 뭐 수리비, 위자료를 물어줄 만한 경제적 형편이 되는 경우가 뭐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없겠죠. 당연히 법적으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사진 속 한 남성, 의사 가운을 입고 있는데요. 이름 옆에는 원장이라고 적혀있죠? 제가 한국이랑 미국의 의사 라이센스를 다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네. 하셨고 성형외과는 이제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자신을 미국 유명 의대를 나온 성형외과 원장이라고 소개했던 남성. 상담은 물론이고 직접 시술까지 하면서 환자들한테 신뢰를 쌓았다고요. 원장실에 들어가잖아요. 학위, 증서 뭐 의사 라이센스부터 어디 학교로 나왔는지 모든 그 증서들이 온방울 도배할 정도로 있었어. 그런데 면허가 없는 가짜 의사였다는 사실. 무려 강남의 성형외과 두 곳에서 원장 행세를 했던 건데요. 중국 환자를 버스를 대절해서 한 몇십 명씩 자기한테 수술 받으러 와서 한국까지 찾아오는 미국 손님들도 있었어요. 주사기나 약품 등을 들고 다니면서 왕진 시술을 하기까지. 이후 고객들한테 금전을 요구하다가 정체가 들통났습니다. 미얀마에 큰 병원을 짓는데요. 그 봉사 대금이 지금 모자라니까 나한테 3천만 원을 빌려달라. 그때부터 저는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미국에서도 불법 시술과 사기 결혼 등으로 교도소에서 복역했다고 밝혀졌는데요. 전과자예요? 면허 없는 의료행위를 하면서 영리적인 이득을 취했다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이 적용이 되고 이는 2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최고 무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각 병원에서는 그의 사기 행각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자신들도 역시 피해자라는 이야기. 병원 측의 입장을 듣고자 했지만 대답을 들을 수는 없었는데요. 죄송해요. 잘 모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등으로 검찰 송치된 남성. 피해자들은 여전히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충북 음성군 관할의 체육센터에서 수영 강사의 자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수영 강사가 25m짜리 레인을 완주하지 못했다는 거죠. 당시 수영 강사와 관련된 자격증이 없었던 이 강사.
자격증이 없어도 그 수영 실력만 뭐 좋으면 수영 강사는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법만 따지면은. 현재로서는 그 지도자 활동을 하려면 지도자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규정 자체가 26년 네. 말까지 지금 유예가 돼 있는 상황이라서 그 자격증 없이 현재는 가능하긴 해요. 심지어 해당 강사는 유료 강습까지 맡았다고요. 수영 강사에 좀 자질이 부족한 그 강사를 채용해서 했던 거는 잘못이는 있는 거고요. 이제 그 강사는 이제 퇴직을 했고요. 앞으로는 생활책 지도자 있는 자격증 가진 사람을 수영 강사 채용해 나가는 걸로. 자질 논란 이후 해당 강사는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결국 퇴직했습니다. 수영에 대한 것은 사실은 안전과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고 수영 능력의 개발 문제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영 강사라 함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건을 당연히 갖춰야 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에 그 강행 규정화를 시켜서 이 공백을 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이제 단속을 엄격하게 하고 주기적으로 이제 그런 단속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인력과 예산까지 다 따져가지고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법에 공백이 생기는 순간 위협받는 일상. 자격의 관리감독 규제가 강화되어야겠습니다.